아 형. 응? 뭐 하고 있어요? 뭘 뭐해? 삼겹살 맛있겠다. 굽는 시간이. 아니 저녁 안 먹었어요? 지금. 아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좋지 않아 지금. 야, 무슨 일 있어요? 아 요즘에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아니 비스텍 잘 됐잖아요. 소식 못 들었니? 뭔 일이야? 비스텍 지금. 문 닫아놓은 지 거의 한 달 반 다 됐는데 아 지금 대한민국 홀담 좀 망한 분위기거든. 요즘에 뭐 많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뭐가 어떻게 안 좋아져 보여? 형이 이제 홀담펍을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홀담 대회 같은 것도 열리고 많이 이제 붐이 몇 년 동안 불었잖아. 대회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형식적인 절차를 잘 밟지 않고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가지고 저기 과열 상태가 좀 됐거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뭐 상금 미지급 사태라던가 정확하게 루트를 밟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회를 연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사실 이런 일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뭐 일들이 터진 거지.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들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이제 금지시켰고 불법적인 요소 없이 운영하는 홀덤펍들도 되게 많았지. 근데 그렇지 않은 홀덤펍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페이아웃을 해주는 그런 가게라던가 뭐 현금으로 무엇을 주고 이게 이제 놀이문화 게임문화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게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걸르는 타이밍이라고 이제 보긴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빅스택도 그런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나도 많이 생각을 해봤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런 게임을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진짜 많았지.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 힘들고 어떤 방법이 이제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들을 했지. 아니 근데 소문에 의하면은 사실 강남에 엄청 큰 홀덤펍들이 많았잖아요. 그지. 막 경찰이 막 나타났다고 막 그런 얘기도 막 돌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지. 이제 뭐 강남에 진짜 홀덤펍이 많았잖아.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들이 있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데들도 있고 대회를 여는 공간도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랑은 또 달라. 코로나 사태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어디는 문을 열고 어디는 문을 닫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닫았어. 나라에서 닫으라고 해서 집합금지라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어디는 문을 열어.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다른 가게들에서 막 못되게 신고하는 거야. 막 전화해가지고 우리 가게 문 못 열어. 저긴 열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땐 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도 그냥 신고를 해버리고 막 안 좋은 얘기를 해버리고 막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어디 대회장들도 그냥 영업을 하고 대회를 열고 있으면 신고해버리는 거지. 다른 데서 문 못 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됐어. 코로나 때보다 사태가 좀 더 심각하긴 해. 내가 선전수선 다격은 또 홀덤펍 사장으로서 지금의 이런 돌파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생각해냈는데 예전처럼 과열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어쨌든 홀덤이란 것들을 함께 즐기고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어디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즐길 수 있잖아. 뭐 PC방을 가든 뭐 볼링장을 가든 당구장을 가든 가면서 우리가 뭐 짜장면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하잖아. 이제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하고 이제 가족들도 함께 오고 그러면서도 게임도 약간 좀 더 재밌게 즐기고 홀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가게 이제 리뉴얼을 했지. 리뉴얼을 해가지고 오픈한 지 이제 4일 정도 됐는데 노력해봐야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획득해서 대회를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게임을 즐기고 그냥 게임 문화로 뭐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불법적으로 내가 뭐 할 수가 없잖아.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같이 즐기고 그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쉽지 않은 결정을 했지. 삼겹살 먹고 싶어. 아, 형 배고파요. 삼겹살 사주겠니? 형 좀. 아. 그래서 앞으로 빅스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빅스택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맥주를 구매하게 되면 마시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이제 진행하게 됐고, 맥주는 유료인데 게임이 무료다. 뭐 그런 거지. 게임 자체는 원래 이제 뭐 무료인 거지. 와서 그냥 즐기는 거고. 그럼 이제 게임에서 이겼을 때 우승을 했을 때 이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냥 너의 생각인 거야. 아 그래요? 뭘 자꾸 보상을 받아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니? 아 버릇이 돼가지고. 아니 너 지금 너무 보상 심리는 버려. 이게 그 원래 그 한국 홀덤펍의 인지 아니겠습니까? 보상이라기보다는 또다시 와가지고 이제 게임들을 너무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홀덤 유튜브로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함께 해외 토너먼트를 함께 나간다는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재밌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봐야지. 당분간 이제 한국에서 그런 큰 대회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뭐 문제 없이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대회사들도 생기겠지만,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했던 것들은 좀 없어져가지고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사실 여러 대회들이 생기는 것도 좋았지만 빅스택 말에 또 대회를 또 내가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게 운영을 잘 해가지고 지금 벌써 빅스택 5년 됐다고 이제 횟수로. 근데 다 겪였어 진짜로. 산전수전 뭐 다 겪지 않았겠어 여룻바는? 그래서 한번 해볼 생각이야. 너의 생각은 어때? 너 홀덤펍 매니아잖아 너. 뭐 나보다 더 가잖아 너 혜리야. 홀덤펍 뭐 우리나라 안 가본 데 없잖아. 아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빅스택 쉬워져. 토너먼트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토너먼트의 성지. 아 토너먼트의 성지도 이제 갔어요? 아니 간다기보다는 이제 네. 명성은 이어지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재미있게 레크레이션 형식의 호담펍으로 진행되는 데들도 우리 말고도 이미 많았잖아. 나도 이제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는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보긴 하거든. 유저들이나 뭐 운영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뭐 위험한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깔끔하고 재미적인 요소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다시 초기 때의 빅스택으로 돌아가겠네요. 뭐 그치. 예전에 이제 참가하는 자체들이 뭐 가격도 저렴했고 접근성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도 사실 빅스택은 접근성도 좋고 참가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선에서 탄탄한 게임을 하는 곳으로 되게 유명했거든. 근데 이제 이게 과열이 되고 대회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영업하는 거나 게임 형식도 많이 바뀌었었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재밌고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맞다고 생각해서 나도 이제 어려운 결정을 했지. 대한민국 홀덤이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게 대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긴 했지만 다시 시작하고 제대로 잡아간다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해. 그 안에서 좀 더 정착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삼겹살 먹고 싶다. 아 근데 나도 이렇게 가게를 쭉 오래 쉬고 뭐 코로나도 맞아보고 했지만 이 두 달 동안의 기간은 되게 좀 힘들었어.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난 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 석환이도 있고 한나도 있고 뭐 새로 뽑은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자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빅스택 오시면 돼요. 예. 제가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너가 와야지 혜리야. 너가 와야지.
근데 이제 너도 사실 이게 아까 전에 그 인식이 너무 좀 고약해가지고 고인물이지 너 같은 애들은 이제 어떡하겠어? 너도 게임 즐기려면 뭐 불법 하는데 갈 거야? 불법은 안 되지. 어? 갈 거야 저기 뭐 지하 세계로 갈 거야? 어? 불법은 하면 안 되죠. 사실 또 나라에서도 좀 아쉬운 거는 진짜 잡아야 될 때들이 있잖아. 우리는 알고 있지. 엄청 그런 것들이 많던데 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야. 삼겹살이 나오라 아시죠? 삼겹살은 좀 삼겹살은 좀 그렇고 밥 먹으러 가자. 일단 오늘 가게가 7시 반부터 또 오픈을 해야 되니까 뭐 손님이 있건 없건 오픈을 해야 돼. 밥 먹고 한번 가게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Let's go. 그럼 이제 어디로 와요? 밥 어디서 먹어요? 아 이제 가게 가는 길에 맛집 있어. 오늘 내가 저기 사도록 할게. 여기 보이지? 맛집이에요? SK 여기에요? 헤븐. 형 잘못된 거 같은데? 들어오라고. 잘못된 거 같은데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아 나 여기 오므라이스 진짜 좋아하거든. 아 이거 맛집이에요? 어. 아 너 김밥 천국보다 맛있는 김밥 먹어봤어? 아니 많긴 한데. 많이 먹었지? 역시 오랜만에 먹으니까 케이브 헤븐 진짜 죽인다. 오므라이스랑 스페셜 정식은 역시 잊지 못하는 상황. 근데 오늘 이제 리뉴얼하고 오픈 4일차인데 손님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내거 보면은 영상 보면은 홀덤밥 처음 오픈했을 때 손님 한 명도 없을 때 영상 있거든?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야. 이제 전단지도 돌리고 하셔야겠네요. 아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 야 우리 점장 왔네. 아 오늘 예비군 받고 오는 날이어가지고. 야 빨리 들어가봐. 손님 한 명도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저 이제 신사역 8번 치고 나오시면 저희 가게가 바로 있습니다. 요 삼거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자. 뭐야 옆에 있는 거 한 명도 없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지금? 저희가 저 또 한나 아시죠 여러분들? 뭐해? 저 떨어뜨려가지고. 장난 아니지? 옷. 빅스에게 많은 것이 바뀌었겠지만 또 한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주류들도 이제 많이 생겼거든. 칵테일이랑. 자 여러분들 오셔서 게임은 또 편하게 즐기십시오. 여러분들 메뉴도 여기 있습니다. 네. 너무 취하시면 안 돼요. 네. 취한 사람들이 게임하니까 좀 힘들더라고. 아 지금 손님이 이제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여기 와주세요.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못 찍고 계신 거예요? 아 열어봐. 아 장비 이렇게 좋은 거 쓰셨어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동생 우리 가게 손님 불러가지고 네. 찍어달라 부탁하는데. 다음 미국 트립 때 데려가면 안 될까요? 알바비 줘야지. 아 당연히 드리죠. 아니 지금 오늘 무료로 갈게 무료로. 자 손님이 한 명도 오늘 없었지만 첫 번째 손님으로 거짓말처럼 큰 손님 갬블러 스토리 재준이가. 아 맞습니다. 아 리뉴얼하고 첫날 왔었어. 그래서 술 오지게 먹고 갔거든요. 네. 아 너무 많이 왔어요. 네. 너무 많이 왔어요. 또 얼마 전에 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그죠? 네. 업로드 되고 있잖아. 그지? 네네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나 여기 빅스텝 여기가 아마 한국에서 네임드 분들이 제일 많이 그냥 즐기러 오시는 즐기러 오시는 펍 중에 1등이 아닐까. 아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네. 모든 분들이 오셔야 돼요. 예전에 빅스텝은 없었는데 이제 네. 재준이가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버라고 뭐 혜택 없습니다. 그냥 바인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네. 좀 손님 좀 한 명도 없어. 너가 1번으로 해야 돼. 아 네 1번 주세요. 1번 주세요. 저 진토닉 진토닉이요. 여기가. 아 단 거 안 좋아해요. 아 그럼 좀 덜 달게 만들어주세요. 한 남자여서 단 거를 못 먹더라고. 상남자라서 못 먹는 거죠. 아 단 거를 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주위에 저기. 손님 없으니까 네. 좀 전화 좀 해줘. 지금 첫 게임 열어야 되니까. 아, 누구한테 전화를 해? 아 그냥 아무한테나. 자 빨리 그 연락처 돌리시라고. 빅스텍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전 기존이랑?
아 기존에 바뀐 거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아까 전에 끝났기 때문에 아, 또 방송 잘한다 잘한다 어떻게 바뀐 건가요? 이러면서 그 제가 서울에 펍 두 개 다니거든요. 우리 좀 그거 좀 교환되게 해주면 안 돼요? 매장포인 어차피 여기도 이제 매장포인 하잖아요. 아 정말 콜라보 좀 아니 그러면 서로 윈윈인 거예요. 아, 윈윈이 아니고 이제 네. 왜냐면 난 이제 이거를 넓힌 생각이니까 네. 그래도 윈윈이에요. 크게 보면은 아니야 장사를 몰라 이게 아. 장사를 모르는 거야 이게 다른 호동법이라고 아, 저거 하게 해달래 여기도 내 포인트 쌓여있고 여기도 쌓여있으면 약간 아깝잖아 자기 편하려고 지금 자기 편하려고 자기 가는데 편하게 가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네. 첫 게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가게 오픈하고 한 시간 만에 첫 게임이 열렸습니다 저도 한판 해야죠 10이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 여기 오면서 저기 몰래 방에 캐시캠 보니까 제가 장난으로 놀러 오면 형한테 제 이미지가 캐시캠 보이잖아요 1,000원, 2,000원 캐시캠 좀 열어달라 근데 절대 안 열어줍니다 농담으로 해도 경찰서 보내야죠 재준이도 같이 재준이도 경찰서 가야지 게임까지 같이 하면 돼 게임해 얘도 환자여도 여러분들 해